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CycleJS 커뮤니티 One Fits All이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GitHub입니다. 구글링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만든 건데 상당히 깔끔하게 CycleJS의 고급 기능들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Create Cycle App에서 App Name, 제 경우에는 OP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lavor 넣고 Flavor은 작사하는 방법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도 Flavor를 만들게 될 텐데 아니죠. 우리가 좀 만든 Flavor는 좀 다릅니다. Python Cycle Scripts One Fits All 이런 명령을 복사해서 그대로 VS Code에다가 넣고 돌리시면 OP라고 하는 폴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몇 가지 모듈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설명이 밑에 나와 있나요? 여기 있군요. npm start 하거나 npm test, run, build, eject, clean 등등 있는데 일단 start 해보시면 돼요. npm start 하시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My awesome CycleJS app, page 2, page 1. page 1, 우리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디크레이저 하는 거고. 페이지 2에는 우리가 안 했던 거예요. 이거는 Speak to me에서 외부 드라이버를 추가해서 1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llo, Team Jupiter. Jupiter 해서 Speak to me 하면은 Hello, Team Jupiter. 이렇게 나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드라이버도 가능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페이지 1과 페이지 2, 이거는 라우트 기능이잖아요. 라우트 기능도 우리가 또 학습도 할 수가 있고 또 적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만들 거예요. 이제 소스 코드에다가 컴포넌트에다가 필요한 모듈들을 추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펑션들을 쭈루미 다 추가를 해나갈 겁니다. 이 펑션들은 다 기본 골격은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코딩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건 일단 꺼놓고 그래서 추가하는 것 이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FTSX 이 내용들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공부하지 않았던 게 나와요. 오니오니 파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건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죠.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뭐 별도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터페이스, 익스포트 인터페이스를 익스포팅하거나 임포팅하는 것, 그죠? 그리고 컨스트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펴볼 게 라우트입니다. 루트가 보면은 여기 쭉 보면은 데이터 타입 지정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리듀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렇게 아니라 여기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예요. 이 루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요 에피소드 끝나고 난 뒤에 구글 클라우드 펑션하고 CycleJS가 올해 지금 강의를 아마 20개 정도 했었죠. 20개에서 조금 더 할 겁니다. 한 30개 정도 더 추가해서 50개 정도 강의 녹화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진행을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UI 모듈이잖아요. UI 모듈들이 지금 전에랑 좀 바뀌었죠. 그래서 앨리스 밥 어토노머스 카,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슬로서 앱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IRS는 국세청을 말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국세청이라고 하는 지슬, 그 지슬이 앱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JS Dictionary, 즉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이 딕셔너리의 펑션들을 다 추가하는, 시리얼라이즈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쭉 우리가 학습을 해나갈 겁니다. 학습도 하고 코딩도 하는데 상당히 뭐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지설 할까요? 지설 TSX에서 지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하면은 얘는 일종의 UI죠. UI
와이퍼, 이치, 치솔 타입. 치솔 타입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사람부터 할 겁니다. 사람부터 하지만 오토노머스 카, 스카와 같은 사물이 또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IRS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 이런 개념에 들어가겠죠. 이러한 짓을 타입들, 각각의 짓을 타입의 UI 역할을 하는 것이 짓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앱을 중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짓을의 역할입니다. 짓을 이사, 그렇죠. 그리고 엔더, 좀 할까요? 엔더, 비캄, 브릿지.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팅, 사람들 혹은 실제 리얼 지슬입니다. 리얼 지슬, 사람이나 자동차들입니다. And AppJS 역할. AppJS 역할이 무엇인지는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다양한 종류의 지슬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지슬 UI, 그리고 뭐 사물을 위한 지슬 UI 뭐 등등을 만들 텐데, 7월 말까지 사람을 위한 UI, 그죠? 그 휴먼, 그리고 오토노머스 카, 위에 다 적어놨네요. 그리고 IRS, 요 세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들은 또 오픈소스 행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슬입니다.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텐데, 다 이게 사람과는 당연히 양방향이죠. 그죠? Bidirec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etween GSL Object and the Real GSL. GSL Objec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Real GSL이라고 그러면 뭐 사람 등입니다. Human 등등. Bidirectional 하고, 또 얘는 동시에 또한 바이디렉셔널 합니다. 뭐냐니까 지슬 오브젝트와 그리고 앱 JS, 앱 JS와 또 양방향 통신을 하게끔 앱 JS. 지금은 TSX 파일로 되어 있죠. TSX 파일, 그죠? 그러니까 딱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이클 JS 앱입니다. 사이클 JS 앱 구성을 합니다. 예, 그렇죠. 사이클 JS 앱이고, 그리고 또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를 하는 것이 딕셔너리를 추가하게 될 거예요. 딕셔너리, TSX 얘의 역할이 뭔지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딕셔너리는 모든 펑션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DB죠. 데이터베이스 포 펑션. 그래서 나중에 바람직하기는 노드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펑션들 있잖아요. 이런 펑션들도 몽땅 다 짓을로 집어넣게 될 텐데, 짓을한다, 딕셔너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노드에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냅두고 우리가 작성하는 펑션들, 오픈에시 펑션들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넣느냐니까 구글의 파이어 스토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했었죠. 했는데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서 이걸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또 제공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 인덱스에서 펑션을 불러서 그 다 결과,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다 지정이 돼야 되겠죠. 인풋, 아웃풋. 딕셔너리를 다루는 것이 누가 다루느냐니까 사실상 이거는 얘가 다릅니다. 짓을 TSX 파일, 그죠? TSX 파일 shelby bridge, bridge, 그죠? between 짓을 object,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이에요. and the function in PyStore. 이게 딕셔너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제가 뭘좀잘 찾았나요? 지슬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게 딕셔너리죠.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데 보면은 이 위치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현재 딕셔너리 위치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과 펑션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펑션들은 여기에 시리얼라이즈된 형태, 일렬로 쭈루루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일 좋기로는 어싱크 어웨이트로 구현하는 게 제일 나아요. 얘는 사이클 JS 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딕셔너리나 사이클 JS 앱이 아닙니다. 메뉴에다 적어놔야겠군요. 나 사이클 but async await.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구글 클라우드 펑션이 async await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지원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알아본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혹시 만약 지원한다 그러면 async await 가까이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 async await가 우리가 코어 모듈에 있는 여기 있는 펑션들 하나하나를 다 구성하는 거죠. 얘들이 다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만 이름들이 다 딕셔너리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임플멘테이션은 async await 펑션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펑션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한 5,000개 되니까 5,000개 정도의 펑션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about 5,000 function. 물론 제가 다 기초를 다 잡아 나갈 겁니다. 기초를 잡아 나가는데 제가 건너뛰어 가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7월 말까지 가능한 5,000개 펑션 작성을 끝내려고 해요. 그것이 딕셔너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앱 역할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메타.tsx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와 있나? 노드에 들어왔네요. 닫고 여기다가 메타 TSX인데 메타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역할을 할 겁니다. 메타 정보가 첫째는 각 펑션의 스페시피케이션, 그죠? 스페시피케이션 of each 펑션. 그러니까 누가 이 펑션을 작성했고 인풋이 무엇이고 아웃풋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적는 게 아웃풋 다 데이터 타입을 적는 거죠. 그죠? 데이터 타입과 인풋 오브젝트 아웃풋 오브젝트를 JSON 오브젝트로 아마 만들 것 같네요. 그리고 누가 적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정보를 적는 것이고 이 메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인풋과 아웃풋 오브젝트예요. 인풋과 아웃풋 오브젝트가 왜 중요하냐니까 지금 이게 다 펑셔널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펑셔널로 해서 이 펑션들이 어떤 거는 JS로 구성되고 어떤 거는 C 언어, 해스켈, 파이썬, 루아 뭐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로 구성될 텐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다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폼을 컨트롤러 앱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벤트가 되어서 그 이벤트를 받아서 이 컨트롤러가 또 다른 펑션에게 던져주거나 아니면 GSL에게 던져주거나. 그죠? 얘가 가운데서. 사용자랑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딕셔너리와도 대화를 하고. 그런데 요 각기 다른 언어로 작성된 펑션들의 인풋과 아웃풋 값의 포맷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공통 포맷이라고 하면 JSON 딱 돌아오는 게 JSON인데, 그 JSON 오브젝트로서 아마 인풋과 아웃풋들이 출력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것이 요 메타의 역할입니다. 메타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앱, 이게 라우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컴포넌트는 카운터와 스피커 지금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사이클 강의를 몇개
좀 더 올리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펑션 강의도 마저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연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해 나가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걸 완성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앱의 역할도 새로 규정을 좀 해야겠죠. 앱의 역할, 얘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between GSER object, 그죠? object and dictionary. dictionary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모든 걸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control everything in OP.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FTSX도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리네임해서 밑에다 이렇게 놓게 FTSX 바꿔주면은 뭐 다른 것도 다 깨질 텐데 깨지면은 좀 바꿔줘야겠네. 이것도 FTSX F components evolution 이렇게 놓으시겠어.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딱히 뭐 선불만 안 되었습니다. 루트에 앱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간 거 없죠?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펑션이 핵심 코어 펑션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코어 펑션이라고 하면 이 네 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개가 될 거고 밑에 지금 예제로 두 개 있는 이 두 개는 조금 있다가는 뭐 지워버릴 겁니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들어갈 펑션들이 여기 코어 모듈에 있는 이 펑션들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잡아 나갈 텐데 스페이스 웹부터 하나씩 이걸 구현을 해 나갈